지금? 아, 내가 만만하냐고. 아, 전, 아, 아니야, 지금 장난하냐고요. 에? 아, 제가 아, 만만해 보이냐고요. 그래서요. 그게 내가 알바 아니잖아요. 학부모의 거친 폭언과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 깨어있네. 친구야, 근데 그런데 교사들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내가? 아동학대로 그것도? 너무 무섭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고소장입니다. 교사 한 분이 어렵게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2월,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뒤꿈치를 들어 걷게 했다는 것. 사실은 학기 초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풀밭을 걸을 땐 이런 시가 나와요. 이제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새싹을 이제 안 밟으려고 앞꿈치나 뒤꿈치를 걷게 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는 급식소 갈 때 잠깐 줄 설 때 서너 걸음 앞꿈치로 서너 걸음 걸었고.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아이들이 해보게 했던 것뿐이라고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아이하고 고작 36일간 있었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칠판에 붙인 호랑이 캐릭터였습니다. 칠판에 붙어있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가 있어요. 저학년 특성상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왠지 캐릭터를 한쪽에 붙여놓고 마침 그 한쪽에 빨간색 노란색 지체에 붙어있어서 축구 심판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애들한테 영어 한다시고 레드카드 옐로우 카드 하면 애들도 따라 웃었고 공책 안 가져온 친구들 레드카드네 하면서인지 그 이름표 같은 것을 올렸어요. 예. 2021년 4월 그날은 현수가 물병을 계속 구기며 수업을 방해했고 선생님은 호랑이 캐릭터 옆에 현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남겨서 지도를 하고 보냈는데 얼마 안 있어 현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전화가 왔었어요. 잔뜩 화난 목소리로 9살짜리를 청소시켰어요 하면서 지금 당장 학교로 갈 거예요. 현수 엄마는 곧장 교무실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부모님이 교무실에 오셨어요. 보람차에 당장 갔는데 그 어머님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키는 건 체벌이다. 이렇게 교감쌤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감쌤이 이것은 교육의 일환에도 있는 거다. 수업의 일환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셨어요. 교감에게 항의한 후 현수 엄마는 다시 교실로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실 문 열자마자 다짜고짜로 우리 아이 자리가 어디야? 악을 고래고래 지르고 자리에 앉더니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색연필 다른 아이가 떨어뜨렸는데 실수로 밟았는데 그걸 담임이 사과시켰다고 그 이야기도 했고 또 받아쓰기를 왜 하냐 받아쓰기를 왜 해가지고 아이를 창피를 주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이후에는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 협의 안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 실시해주겠다.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도 우리 상담 전문가가 있으니까 상담 실시해보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교체해달라 그래서 교체는 지금 이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협의를 하면 못 기다려요. 그날 그냥 교육청 가서.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담임과 학교에 관한 각종 민원을 20건 이상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은 교체됐고 선생님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선생님. 학부모와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하셨으니까요. 그 신고를 한 거죠. 아이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어디가 아픈가요? 네, 아파요.
뭐 외상 후 스트레스 당해죠. 지금 2년 가까이 다니고 있고. 현수 엄마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네,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이면 만으로 몇 살이에요? 만 7세겠죠. 그렇죠. 네. 그럼 레드가 의미하는 축구 게임에서도 레드 나오시잖아요. 네네.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 그럼 색깔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니? 색깔도 문제고 이거는 졸업도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카드만 줬어요, 선생님이. 남겨서 애들을 청소를 시켰죠. 호랑이 캐릭터로 촉발된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 유예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그해 1,500만 원 이상 급여가 깎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아니 예쁜 호랑이 캐릭터가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름표 갖다 붙여서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진짜 이게 올바른 판단인가. 일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게 아동학대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운이 나쁘면이라는 생각을 해요. 혼육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용하는 어휘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연결을 짓기도 하고 아이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수업시간 휴대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반 전체에 나를 특정해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 학생에게 이게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교사들. 뼈인다. 친구야. 근데 처음부터 지금 물어보려고 했대. 얘기를 들어보 야, 친구야, 이건 아니야. 야, 지금 당장 나가지 뭐 짱구는 훔쳐 나가. 친구를 잡는 순간 신체적 구속이기 때문에 학대가 되잖아요. 또 슬픈 거는 나갈 때.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고 나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이미 저 친구도 아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남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담임 선생님과 헤어져야 합니다. 다른 애들 그 스물 몇 명의 학생들은 다 피해를 봤다니까요.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피해자겠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피해자지. 수사에 소송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선생님. 언제쯤 웃으며 아이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20일 전국 각지에서 보낸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에워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 행렬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니 이거 누가 못하게 한 거야 지금? 판단된 게 없어. 판단된 게 없어. 학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진입을 막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디다가 혼나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길거리다가 혼나라는 거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조용히 저희는 혼나라고 갈 거예요. 두 시간 뒤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올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교실입니다. 창가에는 선생님이 생전에 키웠던 화분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24세 젊은 교사. 동료 교사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키고요. 일단은 젊은 선생님이 지금 교직 생활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이 선생님 왜 여기에 와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그 물을 맞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미술교육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장애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 박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반 26명 중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친구를 때리고 욕을 하며 많게는 하루 5번씩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괴성을 지르는 등 과잉 행동을 하는 상황. 상태가 심각한 두 명 외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더 있었고 박 선생님은 지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던 반은 급식실을 개조해 만든 교실을 사용했습니다. 교실에는 준비실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곳을 꾸며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급식실에 붙은 창고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품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걸 다 치워가지고 청소를 싹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해결소라고 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인형도 갖다 놓고 조명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잠깐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상담하면서 진정하고 그래서 애들 엄청 좋아한다고 저한테 막 자랑도 했었거든요. 이런 노력에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실 내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학생들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한다며 학급 소통 앱을 통해 박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엄밀히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놀린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 가기 싫다고까지 합니다. 박 선생님은 반 전체 26명의 학부모 중 10명으로부터 아이가 놀림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살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고인은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망 5일 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B 학생이 A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그만하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A 학생의 이마가 긁힌 겁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오후 내내 연필 사건을 중재하느라 양측 부모님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그날 밤 9시 박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로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항목을 들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억울하다 이렇게 항의한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가해 학부모는 다음 날 오전 수업이 한창인 시간에 박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 얘기를 들으니 억울한 면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가 메시지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며 오후 2시에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가해 학부모가 경찰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측 학부모와 만난 뒤 박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였습니다. 7월 17일 오후 박 선생님은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학급 일지를 쓰고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보내고 교장과 교감에게 업무 보고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교실에 붙어있는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 생애 마지막 장소가 됐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오면 뭔가 두렵다.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다. 숨이 깊게 안 쉬어진다. 제 지도로 통제가 안 되는 아이가 두 명이 있어요. 1학년인데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요. 반말을 하고요. 색칠을 하다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울어요. 초반에는 무력해지고 무가치해졌는데 요즘에는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초교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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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건지 일선의 선생님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럼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힐링 캠프를 해라, 교원 면수를 실시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보여주기식 방법일 뿐이고요. 정부와 국회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교권 침해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생기부기를 당황하기도 하면 학부모들이 입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불복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이 커져서 학교가 제대로 교육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부실을 믿고 그런데 아이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분리시켰더라도 아동학대로 다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는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실에서 키워낸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교실에서 사회화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작용이 우선되지 않으면 저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